안녕하세요, 머랭이들. 오똑한 코로 돌아온 민가롱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코 수술하고 나서 활짝 웃지를 못해요. 너무 땡겨가지고, 네, 약간 이렇게 잡고 웃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코 수술을 한 지 오늘로 딱 15일이 지났고요. 이 15일 동안 저는 선크림조차 안 바르고 아무것도 화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우울하고 또 화장할 생각이 진짜 너무너무 신나는데, 그래서 요즘 핫한 정말 눈에 잘 띄는 제품들을 제가 지금 모아왔고, 요걸로 첫 메이크업을 하면서 우리 머랭이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후기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가짜 코의 핫템 첫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진짜 떨려요. 우선 제가 쿠션을 하나 구매했는데 올리브영에서 1등인 쿠션이 뭔가를 봤더니 요 에스쁘아 제품이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이 후기로 봤을 땐 진짜 엄청나게 매트하다고 하는데 저 되게 지금 궁금하고 긴장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웃지를 못하겠어. 어떡해. 오늘 이렇게 약간 리뷰 영상 겸 메이크업 영상 찍고 싶어서 개시를 처음 하는 거예요. 저의 찐 리액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을 2주 넘게 안 하는 동안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대신 세수도 엄청 꼼꼼하게 팍팍 못해서 각질이 조금 있는 상태인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잘 발린다. 오, 가볍게 되게 잘 발리는데요? 오, 코 어떻게 바르지? 리뷰를 보면 엄청 뻑뻑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 지금 발리는 느낌은 진짜 엄청 얇고 가볍게 호도도도독 물처럼 발려가지고 아직 뻑뻑한 건 모르겠어요. 이게 고정이 되나 봐요. 어, 여러분 저 코 어떻게 발라요? 어떻게 감각이 없어. 헉, 어떡해. 살살. 이거 진짜 비싼 코거든요? 이거 진짜 조금 천천히 발라볼게요. 이게 좀 밝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21호인데 17호 정도인 제 피부에서도 되게 환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우선 컬러감은 괜찮습니다. 아, 진짜 세게 두드릴 수 있는 곳은 진짜 힘껏 두드리겠습니다. 아, 이러다 콧대 치면 안 되지. 아, 쾌감. 이거 여러분 쿠션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발리고 엄청 매트하다고 전 들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건조함이나 이런 거 없이 되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고 지금 제가 얼굴에 수술 때문에 각질이 엄청 많은데 각질이 좀 일어나긴 하는데 이건 쿠션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쿠션 자체는 진짜 깔끔하게 발리고 마무리도 괜찮아가지고 저는 이거 여름 쿠션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쿠션 합격. 우리 머랭이들한테도 추천드릴게요. 너무 괜찮다. 이렇게 살살살살 해주고 표현이 엄청 세미매트로 됐는데 끈적임도 지금 거의 없어가지고 일단 파우더는 패스하고 바로 립을 발라볼까요? 오늘 립은 제가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던 페리페라 립을 써볼 거예요. 화장을 못하는 동안 유튜브 뭐 광고며 인스타며 다 이 립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진짜 빨리 쓰고 싶었거든요? 얘는 완전 쿨톤빛 베이스 립인데 이걸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라인은 제가 원래 잘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뽀용하게 흰기 도는 그런 핑크 베이스 립이네요. 지금 코 수술하고 코끝이 올라가서 인중이 좀 길어진 느낌이 있어서 살짝 오버립으로 이거 완전 여름 쿨톤 컬러라고 하던데 봄톤이 저한테도 괜찮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깔끔한 메이크업 할 때 단독으로 하나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고 블러셔로 써도 예쁠 것 같은데 한번 블러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따뜻한 느낌이 더 올라오지 않나요? 되게 따뜻한 딸기 우유빛으로 올라와가지고 이 컬러는 웜톤 분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베이스 립이네요. 웃지를 못하겠어. 그다음 입술 안쪽에다가 제가 너무 써보고 싶었던 이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이거 지금 1+1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컬러는 지금 4호 각기 천사라는 컬러인데 안쪽에다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완전 딸기우유 색인데 저 지금 음파음파가 안 돼요, 코 때문에. 이게 설명에는 여름 쿨톤 라이트 컬러라고 돼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웜한 느낌이 있어요. 왜지? 오, 이거는 여쿨러 분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웜톤도 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살짝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반짝이는데 그렇게 끈적임이 없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제가 또 쉐딩도 다 새로 샀어요. 요거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쿨 컬러. 요렇게 쿨톤을 위한 쉐딩이라고 올리브영에 나와가지고 오늘 사용을 해볼 건데 여기 보면은 완전 그레이빛하고 여기는 살짝 노란기가 도는 것만 같은 회끼 도는? 두 컬러가 지금 믹스가 되어 있고요. 원래 잘 쓰던 레어카인드 쉐딩이 없어져가지고 요즘 쿨톤 쉐딩을 많이 찾고 있는데 요거 한번 어떨지 지금 기대가 큽니다.
발라볼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색감이 올라가는 쉐딩인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다. 제 눈에는 살짝 노란빛이 조금 도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음영이 져가지고 붉은기 있는 쉐딩 쓸 바에는 이거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굴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를 조금 시켜줄게요. 헤어라인도. 그다음 이제 코 쉐딩을 해줄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오똑한 가짜 코가 돼가지고 코 쉐딩 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또 궁금해서 가져온 제품이 있어요. 얘는 컬러그램 입체 창조 쉐딩 스틱. 이게 뭐냐면 저도 아직 안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코에다가 싹싹 그어가지고 뒤에 있는 이 스펀지 팁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코 쉐딩을 하는 거래요. 지금은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한번 해볼게요. 세게 하면 안 되니까 살짝. 이렇게 예전에 막 유행하던 스틱 컨실러가 되게 콧볼 전용으로 작게 나온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너무 딱딱 단단한데요, 이거? 이거 너무 단단해요. 저는 손으로 하겠습니다. 막 부드럽게 유연하게 이렇게 퍼지는 스펀지가 아니라 되게 딱딱한 스펀지라 블렌딩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손으로. 저 지금 코에 감각이 없어요, 머리에도. 진짜. 사실 코는 좀 제가 봤을 때 아직 붓기가 안 빠져서 그런지 앞모습은 하기 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도 웨이크메이크 거 같이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코끝에 살짝 발라보겠습니다. 와 진짜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남의 코 만지는 것 같아. 지금 코 쪽에 제가 지금 제대로 막 빡빡 씻지를 못해서 각질이 엄청나서 하이라이터를 바른다고 이게 막 잘 먹는 것 같진 않네요. 코끝에만 발라놓고 다른 데는 안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좀 괜찮은 신상템을 찾지 못해서 원래 쓰던 걸로 사용해 줄 거고요. 오늘은 또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봄이기도 하니까 눈썹을 조금 머리 컬러보다 많이 밝게 해서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좀 이렇게 오똑한 코로 세련된 이미지가 더 강해졌으니까 조금 눈썹을 세련된 최대한 아치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오랜만에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 줄게요. 제가 머리 어둡게 염색한 이후로 진짜 이 브로우 카라 안 쓴 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화사하게 봄이니까. 제가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던 페리페라 핑터레스트. 이게 저 틴트랑 계속 보여가지고 얘도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쿨합니다. 사실 이거는 웜톤인 저한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핑크빛으로 맞췄기 때문에 얘를 한번 잘 활용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해서 발라줄게요. 저는 지금 이거 처음 써보는 건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힙하고 케이스가? 제가 어렸을 때는 화장품을 사면은 그 화장품이 너무 소중한 하니까 이런 껍데기를 못 버리고 방에다가 다 모아놨었어요. 그래서 진짜 방에 들어가면은 책상에 책은 없고 화장품 껍데기로 가득 차가지고 엄마한테 진짜 많이 혼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쿨하게 이제 껍데기를 버리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집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어렸을 땐 그랬어요. 화장품 하나 사는 게 너무 소중하고 막 용돈도 얼마 없는데 화장품 막 사고 이런 거 너무 막 귀하고 그러니까 진짜 껍데기를 약간 전리품처럼 모아놨어가지고 갑자기 추억이 새록새록. 왜냐면 이거 지금 모으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쿨하게 버리도록 할게요. 넓게 넓게 발라줄게요. 그다음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은 눈 떴을 때 위로 색감이 올라오는 만큼과 삼각존까지 해서 핑크빛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 섀도우가 지금 저 처음 써보는데 생각보다 흰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도네요. 저 진짜 눈화장 정말 오랜만에 진짜 15일 만에 하는 거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근데 잘 웃어지지가 않아, 콧구멍 때문에. 웃으면 여기 수술자국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머랭이도 요거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퍼플퍼플하네요. 지금 약간 셀럽바이브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요거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박이다. 아니 보이는 것보다 발색이 되게 잘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웜톤인 저한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빠르게 안 될 때는 빠르게 다른 답을 찾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제가 페리페라 신상 섀도우 요것도 있거든요. 요게 생각보다 웜해 보여가지고 제가 다음에 쓰려고 아껴놨는데 이것도 지금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요걸로 지우고 교체해서 빨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눈 열심히 지워놨고요. 빠르게 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핑크빛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제 숨이 쉬어져요, 여러분. 뭔가 마음의 안정이 오는 웜톤 컬러다.
사실 아까 아득바득 약간 정신승리 혼자 하면서 요 정도 쿨톤 컬러쯤이야 난 둘 다 걸쳐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했는데 네 아니었더라고요. 게다가 여기에 있는 붉은 이런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은 눈을 떴을 때 위로 색감이 올라오는 만큼과 여기 삼각존까지 해서 음영을 은은하게 주겠습니다. 지금 제 계획과 다르게 눈화장이 굉장히 그윽하고 은은한 음영 메이크업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되게 화장 핑크핑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계획이 가끔 이렇게 틀어질 때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극 제이로서 조금 스트레스 받지만 근데 또 마음에 들어요. 그다음 여기 있는 요 반딱반딱한 글리터를 눈두덩이 가운데다가 발라줄게요. 그다음 여기는 쉬머쉬머한 펄을 사용해서 애교살에다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트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데일리한 음영 느낌으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금 진하게 발라서 그렇지 출근하거나 학교 가거나 할 때 진짜 데일리로 적당한 음영감이 딱 느껴지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데일리 팔레트로 추천드릴게요. 괜찮네요. 저도 처음 써보지만 색감 구성이 진짜 데일리로 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쉬머한 애교살 글리터까지 해서 조합이 잘 돼 있네요. 그다음 뷰러를 사용해서 위아래 속눈썹에 바짝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뷰러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니 세수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속눈썹이 되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건강해졌을지 내 속눈썹. 이렇게 마스카라를 바짝 해줬고요. 진짜 오랜만에 화장을 해서 그런지 속눈썹이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번에 투쿨포스쿨에서 마스카라가 새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얘는 특이하게 애쉬 브라운 컬러예요. 지금 사진을 봤는데 생각보다 뭔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선명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사용해볼게요. 색깔은 약간 머드 색깔이네요. 카키빛? 이거 되게 많이 발랐는데도 은은한 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꾸안꾸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을 것 같고 또는 막 진한 마스카라나 화려한 이런 눈화장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마스카라에 되게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아무 마스카라나 이렇게 합격을 시켜주지 않는데 얘는 발림성과 컬링력 이런 게 괜찮아가지고 합격! 근데 컬러감은 저는 화려한 눈화장을 좋아해서 좀 아쉽긴 한데 꾸안꾸 메이크업 할 때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 투쿨포스쿨에서 아이라인도 있길래 함께 데려왔는데요. 얘는 펜슬 라이너인데 사실 이런 펜슬 라이너 다 무난무난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쓱쓱쓱 해갖고 점막 채우고 눈꼬리 빼서 삼각존까지 한번 이어볼게요.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눈꼬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눈꼬리를 올려서 펜슬 라이너는 다 좋은데 이렇게 그리다가 끊기거나 울퉁불퉁 되는 점이 너무 싫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 펜슬만의 이 매력이 있어가지고 또 안 쓸 수 없죠. 이걸로 손에 힘을 빼고 삼각존까지 살살 이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장 어두운 요 음영 컬러를 제가 남겨놨었어요. 요거를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지금 펜슬 라이너다 보니까 아이라인이 굉장히 삐뚤빼뚤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요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고급 스킬로 한번 이렇게 덮어줄게요. 이번에 컬러그램에서 굉장히 신기한 음영 라이너가 나왔는데 이게 20%, 30%, 70% 이렇게 해가지고 농도를 조절해서 음영을 할 수 있도록 출시가 됐더라고요. 저는 지금 70%로 가져왔는데 이걸로 한번 애교살을 그려주고 여기 언더 속눈썹 점막도 살짝 자연스럽게 채워볼게요. 70%면 꽤 진할 것 같은데 한번 써볼게요. 오, 살짝 진하다. 이걸로 한번 페이크 래쉬도 그려볼까요? 아, 이거는 딱 페이크 래쉬 그릴만한 농도네요. 괜찮다. 오, 괜찮다. 여기는 지금 솔직히 잘 못 그렸거든요. 근데 이쪽 지금 잘 그려지고 있어요. 오, 괜찮다. 오, 찾고 있었는데 딱 이런 거. 이거 애교살 그리기는 조금 진할 것 같고 혹시나 화장 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70%도 괜찮을 것 같고 애교살에는 20%나 30%, 70%는 페이크 래쉬용이고 20%는 제가 손에다가 해봤는데 너무너무 연하고 여튼 마음에 드네요. 그다음 이제 애교살에다 글리터를 콕콕 해줄 건데요. 토니모리에서 이렇게 너무 조그만하고 귀여운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얘는 피치빔이라는 컬러인데 손등에 했을 때 좀 약간 골드 오렌지 펄이 나오면서도 이쁘더라고요. 이거 한번 애교살에다 톡톡 해볼게요. 제가 원래 이렇게 팁을 직접 눈에다가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직접 발라도 될 만큼 엄청 얇고 탄탄하게 잘 빠져가지고 문제없이
쉽게 바를 수 있습니다. 마치 브러쉬에 옮겨가지고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엄청 자연스럽죠? 실제로 보면 좀 블링블링한데 화면에는 이게 잘 안 당겨요. 이거는 되게 은은하면서도 블링블링해가지고 데일리로 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으나 오늘 좀 마스카라가 애쉬 브라운 그런 빛이어서 약간 눈에 힘이 덜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원래 붙이던 가닥 속눈썹을 몇 가닥 붙여줄게요. 속눈썹은 제가 요즘 계속 사용하는 요거를 사용해서 사이사이 부족한 부분에 좀 붙여줄게요. 그래도 좀 더 화려해졌죠, 아까보다. 이렇게 하면 가짜코의 첫 메이크업. 화장실 웃지를 못하겠어. 가짜코의 첫 메이크업 끝! 저는 이 머리를 좀 정리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볼륨을 아주 열심히 살리고 생머리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표정이 이렇게 어색한 점 잠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표정을 막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답답한데 코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메이크업 했을 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나 만족스러운 저의 첫 가짜코 메이크업이었답니다. 네, 우리 머랭이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코는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진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표정과 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상템들 되게 많이 섞어서 해봤는데 오늘 이 영상이 우리 머랭이들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도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더 세련된 이런 오똑한 메이크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Drinking cherry wine and we dancing on an island. We going back to finest.